28장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도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만일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